우리 기준님 보니까 서글프다. 어? 울고 싶다. 소리가 제일 먼저 나고, 어? 본인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어찌 보면, 여기도 이 말이 나오네.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의지가 되지를 못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혼자 갇혀있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 그리고 지금 집이 어디세요? 사장님. 사당동에 있어요. 네. 지금 집에서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년째예요. 5년째 네. 됐어요. 지금 이동을 생각하시는 건 없으시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해놨고. 그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이가 있는데, 그, 전학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나는 그 터의 자리가 굉장히 네. 어찌 보면 조금 어두운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 네. 아니? 아기가 몇 살이에요, 지금? 중학생이에요. 네. 중학생이에요. 몇 살인가요, 그럼? 15? 15살? 애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러니까 12살, 맞죠? 13살,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손이 동발이 나고, 발동이 난다, 이 소리가 나고, 네. 지금 자리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이 터가 편안하지를 못하다, 이 소리가 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옮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동하실 계획이 없냐라고 여쭤본 네. 네, 거야. 아직은 없는데, 옮겨야 되면. 이번에 봄에 재계약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내 훈련까지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어머, 그리고 걔, 애기가 네. 되게, 모르겠어. 자기 나름대로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째 그러는 건지, 조금 힘들었었나 보다. 그래, 안 그래? 지금 게임에 미치고 뭐 사춘기라서 애가 지금 그러니까 발동이 나고 동발이 난게 사춘기가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집 들어오고 특히나 12살, 13살 넘어나서부터 아까 얘기했잖아. 자꾸 이렇게 동발이 나고, 네. 더 이렇게 어떤 사회성이나 이런 것도 부진해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 반드시 사람한테 한번 상처도 받으라 그랬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기가 자꾸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한마디로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네, 남으로 가라 그러면 북으로 가고,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됐을 거라고. 그죠? 제대로 막 속정인 거는 그렇지. 작년 말부터 한 초, 그래서 그때부터 작년 시작을 초인가? 해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리도 나고, 그리고 엄마 원래 그 애기도 있지만, 원래는 자손이 더 있으라 그랬는데, 지금 그 친구 밑에로는 형제가 있나요? 원래는 형제가 더 있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점지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신 건지, 실제로 낳아서 기른 자식은 그 자식인 것 같아요. 네. 삼신에 조금 벌전도 들어있다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친구 아빠랑 지금 관계가 괜찮아요? 엄마도 원래 같이 못 사는 공이거든요? 신랑하고는? 그죠? 일부종사 안 된다. 별거를 되게 오래 예. 했고요. 작년 가을에 아예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아이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아빠라는 그런 존재가 내가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내가 편안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얘가 자꾸 숨죽이게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 그러는 가운데 본인 역시도 마찬가지고 같은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본인도 죽을 맛인 건 맞아요. 매한가지셨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 아이도 내 숙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갈라지신 건잘 하셨어. 가정폭력 있었거든요. 그렇지. 네. 누군가가 뭐 계속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긴 좀 그렇지만 계속 있었으면 아이한테도 오히려 더 악영향이었을 거야. 눈을 쳐다보면 그 살았던 전 남편 보면 눈이 축축하게 살기가 돌고 대먹지 못한 집안이었던 거라 그집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던 짓을 똑같이 한다 이 소리야. 맞아요. 폭력 그 밥도 못 아버지만 그런 게 사게지. 아니고, 할아버님 하던 짓을 똑같이 하시는구나. 소리가 나고, 그 집안 자체 이렇게, 응? 정신적으로 조금 너무 욱한다든지, 그게 조절이 안 맞아요.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완연하게 주력으로 내려와 있는 걸로 보이고, 엄마. 그 아들 역시도 어디 보러 가면 그래서 뭐 빌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상황인 건데, 내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아들 역시도 근데 아빠 성향을 굉장히 많이 닮았거든. 응? 그 아이 타고난 거 자체가 그 아빠의 어떤 그런 기질이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게 요즘 너무 발등이에요. 에 그게 바로 똑같으니까 제가 너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엄마도 무당이 아니어도 내 자식이니까 보면 알잖아. 점점 가면 갈수록 얘가 얘 자기 아빠랑 점점 똑같아지네 이 생각하셨잖아. 그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첫째적으로는 일단 터에 대한 부분도 크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 엄마, 어떻게 했었을 때. 근데 이 친구 자체가 이미 자기 따내는 가정에 대해서 마음이 닫힌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자기 귀에 안 들린다. 그렇게 보셔야지 되는 그래서 또 건데. 며칠 전에 다시 또 다시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해갖고 또 근데 얘도 잘했는데. 얘 얘기만 하면 내가 엄마 신경질이 바짝바짝 나고 날이 곤두서거든요. 지금 본인한테 뭐 어쨌다는 게 아니고 걔 마음이 그렇다라는 네, 얘기예요. 맞아요. 다 승질나고 오만 꼬라지가 치받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요만큼만 건드리면 이미 폭발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친구가 이그 애기 아빠네에서 오는 그런 조상의 바람이다 소리가 일단은 나고, 어머니 그 친구는 그런 조상일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같은 데다가 이 칠성님당에다가 그 명탈이라도 꼭 팔아서 아기를 조금 올려주세요. 어찌 보면 원래 안 맞았던 것도 있지만 그 자식을 갖고 나서 부부가 더 갈라지라는 것도 있어요. 걔 아기 사주팔자가 부부도 갈라놓는다는 얘기예요. 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걔가 남의 부모 섬기거나 그러는 게걔 사주팔자에 있어서 더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내 어떤 아버님네 쪽에서 오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자꾸 자기가 겪지 않아도 될 동발을 겪는 거를, 그거를 미리 아기를 잠재워시키고 그거를 많이 빌어주시라는 얘기야. 그렇게도 하셔야 되고, 어머니 얘는 몸을 많이 써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요. 어? 집에서 게임만 그지? 해요. 얘가 활동성이 일단 되게 부진하고 고맘 때 또래 애들이면 뭐 나가서 하다못해 축구라도 차고 뭐할 법도 하고 그런데 얘가 근력이 하나도 없고, 어디 그 맞아요. 요즘에 그 뭐야, 요즘 말로 그거 무슨, 죄송해요, 이 무슨 히키코모리 어, 말이야. 어? 맞아요. 안마 맞아요. 커튼 쳐놓고 집에서만 게임만 컴컴해. 하여튼 뭐 어디 다 닫아놓고 그냥 거기 틀어 골방에 틀어 박혀 있는 것처럼 그래 보이거든요, 그 친구가. 나는 이 아이 자체가 어머님이랑 같이 그런 어떤 심리 상담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라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가운데 처음에 접근할 때는 뭐 다른 공부해라 이런 거는 아예 나중 그거고, 일단은 조금 운동이라도 하는 방향이라든지 좀 계속 얘기는 하는데 안 움직였으면 하라고 해요. 엄마 그래서 말이니까 안 듣는 네, 거고요. 맞아요. 엄마 말이니까 안 듣는 거고, 이 아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기 명다리 해서 애기를 발언하고 빌었을 때 애기가 자기가 그냥 사춘기라서 그 나이 때 예민해서 그냥 자기 타고난 성정이 그래서 그런 부분 이외에 자꾸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안정이 되고 나면, 내가 그래도 뭐라도 얘기를 했었을 때 10번 얘기하면 처음에 한마디도 안 들어오던 게, 예를 들어서 10번 얘기했었을 때한 번은 들리고 두 번은 들리고 세 번은 들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안정이 되실 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 17살 18살 수까지 안정을 시키고 나면 그래도 괜찮다 소리가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친구 그렇게 이런 친가에서 오는 그런 바람을 재우고 안정을 시켜주는 문제랑, 지금 터, 이 집구석에서 좋은 일이 없었었다 이 소리예요. 지금 터에서도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인간적으로 내가 현실판에서 내가 노력해서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심리상담이나 뭐 운동치료가 됐든 뭐가 됐든 내 어머님하고 같이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친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 그럼 이사를 같은 지역에서 상관없어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아니면 방을 바꾸는 거 아니, 것도 방은 아니고 그걸로 안 돼요. 아예 아예 집에 터를 바꾸셔야지 되는 게 맞고. 아시겠지? 네네 그리고 그 친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원래 기술로 재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어머니. 내가. 얘 공부시켜가지고 얘뭐 어디 그 공부 오래 해가지고 풀리고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엄마. 그리고 그 와중에서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뭐 계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쪽 있죠. 예. 그런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자기 사회생활하고 밥 벌어먹고 사는 데는 크게는 염려할 거 없다 소리도 나시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부터 정리를 하고 나셔야 내가 한숨 돌리실 것 같아. 우리 어머니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고정으로는 안 하고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하는 일 역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변동이란 변동이고, 답답한 눈에 들어오셨어 지금. 네. 애기 문제도 있지만 나에 관한 부분에서는 지금 맞아요. 나의 일이 스트레스인 거라. 그래서 나이는 있고 직업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고민이 많아서 가게를 해야 되나 뭐 그건 사실 없거든요. 사실 저쪽에서는 양육비도 아무것도 지원 없고 이제 저 혼자 내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막 그냥 한달 벌어 살고 뭐 그런 입장이고.
이 원래는 공부 많이 하셔서 누구 가르치거나 그런 걸로 사람 상대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야지 되고. 지금 장사를 시작할 만큼의 그런 운이 남아있는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것도 미천이 있어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장사나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뭔가를 풀어간다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 대로, 있는 대로, 닥친 대로 일을 하시는 게 먼저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 또 많이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일을 많이 주는 회사도 있고 해서 에에에에에. 사실 내 디자인 쪽으로 하고 뭘 있는데, 써야? 아, 네. 디자인이에요. 하여튼 나는 뭐를 이렇게 쓰는 거든 뭐가 됐든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나는 비춰요. 네. 어쨌든 하여튼 그런 걸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원래 그런 재주로 누군가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원래는 외국에 나가서 살거나 해. 그러는 거를 원래 많이 타고나신 분이시거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정도로 일하는 것만 해도 숨이 틀어 막힐 일은 없을 거고, 막일안 끊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다 소리가 나시고, 지금 내가 올해까지는 한마디로 누구 더 다치지만 않고 더 나가지만 아니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 소리예요. 기준이만 힘드시겠지만 지금 내년 3월달 4월달 들어서야지 하시는 일 쪽에서 내가 그래도 한 번은 사람을 더 얻겠다 소리가 나. 그때가 되면 내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고정적으로 뭔가를 놓고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 저렇게 해보지면 어떻겠냐 라든지 이쪽으로 오세요 어째요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년 3월달, 4월달에는 그렇게 해서 꼭 움직이시라고. 억울해서라도 잘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사는 그럼 빨리 하는 게 좋은가요? 되도록 빨리. 뭐, 이미 재계약을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뭐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하는지는 네네. 부동산이 아니라 네, 그쵸, 모르겠지만, 그쵸. 예. 어쨌든 인지를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 맞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와 있는 집을 뭐를 이렇게 물간지 어딘지 이렇게 뭘 잘못 고쳐놨었는지 뭐를 해놨었는지 그랬었나 봐요, 엄마. 기본적으로 그 동법이 있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터가 그거를 다스려가지고 살면 괜찮겠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이동을 해야 될 집이 분명하다 소리가 나오니까 그것부터 움직이셔. 내년엔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해고, 내가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왜냐하면 애기가 그렇게 해서 좋아진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빠듯하니까. 그렇겠지만 힘든 그 결이 이렇게 해놓고 넘어갔었을 때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라 힘든 거랑,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매달리느라 힘든 거랑 지금의 상황이랑은 완전 다른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지금같이 그냥 막연한 어떤 답답함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는, 네. 그래도 내년 지나가시면 그래도 훨씬 괜찮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일에 대한 부분 자체는 3월달, 4월달 들어서시면 그래도 괜찮으시다라고 보셔야지 돼. 그리고 기준님아, 이거는 내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누구 또 만나서 살고 이러는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진짜. 아무 생각도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모르겠어. 나는 누구 사람이 또 들어온다 소리가 나고, 지금 3, 4년 뒤에 또 그런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만날 수 있고 뭐 그냥 연인일 수 있고 하는데, 내가 또 살림 차려서 누구랑 전혀 결혼한다든지 전혀. 사는 거는 없어. 네.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그 남편하고 그렇게 될줄 알고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마가 끼고 사가 들려면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라.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든 뭐가 됐든 기대고 싶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들어오는 운이 될것 같으면, 나 다니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 집에만 있는데 뭔 일이 생겨 맞아요. 했는데도 네.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는데도 귀신같이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생기는 거라. 근데 그때 오는 그런 인연의 줄은 나한테 귀인이 돼서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 또 사람 때문에 소갈이하고 돈 나가는 그런 운이니까, 그런 거는 한켠에 그냥 염두로 해 두시고, 지금 당장은 내 아이, 내 새끼랑 내 살림 건사하는 거, 그거부터 해결을 먼저 지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셨지? 네, 맞습니다. 본인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냥 이혼하고 팔자 피신 거야. 한마디로. 왜냐하면 죽어도 애를 자기네가 가져가겠다 해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것도 그래서. 있고, 네. 그분이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집착이 되게 많았던 맞아요. 분이거든? 네. 질투도 많고 안 약간 놔줬어요. 의처증 너무 비슷한,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디 잠깐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뭐만 하면 어디고 어쩌고 그래서 저쩌고, 애 때문에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런 의처증이다, 뭐 집착병, 지랄병, 이런 소리도 나고, 그놈의 밥은 왜 이렇게 잘 처먹어야 되는지, 하여튼 굉장히 이기적이고 폭력성도 있겠지만 집착이나 이런 게 강했던 양반이고, 엄마가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타고난 거는 낙천적인 분이 자꾸 내가 움츠려들고 하는 까닭은 그 양반한테 요즘 말로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많은 거라. 응?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똑같은 소리 10번씩 듣고, 목줄을 10개씩 채우고 하다 보면 그거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나도 모르게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신 거니까 본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그렇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안정이 되고 나서야 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아이도 걸렸을 것이고 했는데 내가 판단을 내려서 정리를 하신 거잖아. 네.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셔.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울 일도 아니야. 울 일도 아니야. 그래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마음이 좀 놓이네요. 아, 그래요? 근데 이사가 되게 큰일이라, 그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근데 그 되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그거 이상으로 또 이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참고하시고 네. 본인이 결정하셔가지고 네. 애기 명단에 올리세요. 그 올리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데 의뢰하셔가지고 그 진행을 하시면 돼요. 따로 그 친구한테 맞는 날 잡아가지고 전화 따로 드린대요, 이렇게 해서. 네네네 이거 이걸로 따로 드리면 돼요. 네네 방송 이거 끄고 말씀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